아니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속이 하도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왔어요. 아니 그럼 하늘은 하늘이하고 같이 나간 거 아니었어? 고모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? 어제 은지 집에 가서 그리고 못 봤어요?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은지 오빠는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러고 얘는 안 보이고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? 어? 결혼이 깨지니까 신세라도 비관했나? 뭐야? 아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? 어? 아 또 왜들 그러세요? 아직도 싸우고 계신 거예요? 큰일났어 오빠. 고모가 왜? 없어졌어. 응? 저쪽 집에선 보냈다는데 집에는 안 왔어. 고모님이 없어지다니 언제부터요? 안 되겠어. 저 다들 나가서 한번 찾아보자고 저거. 골목길로 놀이터고 갈 만한 곳 죄다 뒤져봐. 어서 예, 예, 서둘러. 예예예. 예, 예. 하늘아! 하늘아! 아, 정말. 머리는 이렇게 묶었고요. 핸드폰 달고 다니는데 혹시? 잘 모르겠는데요. 저기요, 여자 혼자 와서 짬뽕 먹고 간 사람 없어요? 글쎄요, 없었는데요. 아까 소희 아가씨 다녀갔어. 아니 네가 공금을 썼다는데 그게 뭔 소리야? 엄마 걱정하지 마. 뭔가 오해가 생긴 거야. 나 그 돈 10원 한 푼도 안 썼어. 아니 그럼 소희 아가씨가 너 쫓아내려고 괜히 그런다는 거야? 형사처벌 안 받으려면은 이 집도 비우라고 그러던데? 애리가 시켰겠지. 이 집 되찾고 싶어서. 끝도 없는 실타래에 걸려든 느낌이야.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가 얽히고. 하지만 포기 안 해. 울리려는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지는 거야. 난 이제 예전의 구은재가 아니잖아. 집을 비우라고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회사 돈을 자기 멋대로 10억이나 썼어. 그 대가 받겠다는 게 뭐가 나빠? 그 10억 은재 씨가 가져간 거 아니야. 사랑에 눈이 멀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모양인데 명백하게 수표 사용 내역에 다 나와 있어. 엄마도 확인했고. 둘 다 그만해. 10억에 대해서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둘 다 더 이상 나서지 말어. 엄마 마음 약해서 고은재가 울고불고 매달리면 그냥 봐줄 거잖아. 이번에야말로 따끔하게 야단쳐야 돼. 막말로 핏줄도 아닌데 엄마가 그만한 돈 쓸 가치가 있어? 핏줄이 아닌 건 나도 마찬가지야. 핏줄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건 말이 안 돼. 거는 너 그만하라고 했잖아. 은재가 정말로 죄가 없다면 어떻게든 자기 결백을 증명하겠지. 네가 나서 동생 이렇게 몰아칠 일 아니지 않니? 어머니. 그리고 소희 말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야. 그동안 나 은재 식도한테 섭섭지 않게 했고 거는 너 무조건 소희 의심하고 은재 편드는 거 엄마 거슬린다. 더 이상 이 길로 집안에서 큰소리 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. 오빠 우리 드라이브 나갈까? 오는 길에 한 잔 커피도 마시고 어때?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나 보다. 널 더 이상 동생으로도 가족으로도 대하기 힘들 것 같다. 대체 고모님은 어딜 가신 거예요? 온 동네를 다 뒤졌는데 아무데도 없어요. 혹시 강제 그 자식이 고모 어떻게 한 거 아니야? 집 앞에 데려다 준 거 다 뻥이고 말이야. 아까 낮에 집 앞에 아빠 친구 왔었는데 나한테 과자 사 먹고 싶을 때 전화하라고 핸드폰 번호 적어주고 가셨어. 뭐야? 그게 정말이야? 그 놈이 고모 할머니랑 같이 왔었어? 아니 아빠 친구 혼자 대문 앞에 서 있던데. 그렇다. 구강재가 고모님을 어떻게 한 게 틀림없어요. 자, 교빈이 너는 경찰서 가서 빨리 저 실종 신고부터 하고 어서. 아, 예, 예. 알겠습니다. 다녀올게요. 딸 죽고 40년을 내색 없이 산 사람이 다 큰 동생 때문에 차라면 넘어가겠네. 아이고 시끄러! 아니 사리 분별도 못하는 애가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데 걱정도 안 돼? 두 분 다 참으세요. 이게 다 구강재가 벌린 일 같은데 우리 식구들끼리 다투면 뭐예요? 고모님부터 어떻게든 찾아야죠. 자, 내가 평창동에 좀 다녀올 테니까 전화 오면 잘 받아. 갑자기 이게 무슨 난리래요. 우리 고모 무사해야 될 텐데.
안녕하세요. 낮에 거기 들어간 정한을 보호자인데요. 형편이 어려워서 두고 왔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꼭 좀 데리고 있어줘요.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 빨리 찾으러 갈 테니까 절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면 안 돼요. 네, 다시 전화 드릴게요. 그래, 어디 가서든 밥 잘 먹고 잘 자면 그만이지. 난 잘못한 거 없어. 어머니! 엄마! 너 다 들은 거야? 어머니가 고모 버리신 거야? 버리긴! 좋은데 데려다 뒀지! 너, 네 시아버지나 개빈이한테 입 놀리면 절대 안 돼. 그땐 너도 이 집에서 못 살 줄 알아. 알아들어?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셨어요? 아무리 아버님이 미워도 그렇지 고모님이 시선을 버리시다니요! 조용히 못해? 주변이 듣겠어? 입에 짚어 채우고 문제 일으키지 마. 오죽하고 여복했으면 내가 그런 짓까지 했겠어. 네 시아버지한테 당한 세월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안 풀려서 떨려 치가. 씨앗을 보면은 길가에 돌 붙여도 돌아앉는 법이야. 알아? 그래 어머니. 어머니 약점 하나쯤 쥐고 있어요. 저도 살죠. 아니 이 밤중에 누구야? 정겹인 아버지요. 다짜고짜 문 열라고 그냥 때려 부수듯이 난리잖아요. 구강제 이놈 나와! 당장 끌어내기 전에 어서 나와! 구강제! 아니 한밤중에 남의 아들은 왜 찾아? 아 영문이나 알고 당하자고. 아니 무슨 일이에요? 응? 예? 아 너 우리 아들 어째서 어디다 버렸어? 몸도 아프네. 어디다 빼돌렸냐고! 어? 아 이게 무슨 소리세요? 제가 분명히 집에 모셔다 드렸다고 했잖아요. 모셔다 드려? 거짓말하지 마. 집에 우리 하늘이 오지도 않았어. 지금 이 시간까지 연락도 안 된다고. 도대체 어디다 버린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아유 그럴 리가. 제가 분명히 대문 안에 들어가는 거 봤. 아참 저거 니노 할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나가는 거 봤어요. 뭐야? 우리 집사람이? 아니 자기 마누라가 데리고 나간 고모를 왜 우리 집 와서 찾아? 아무튼 이상한 집구석이라니까. 그러게 말이야. 아, 그 부부간에 말도 안 섞고 사나? 그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될 걸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? 어머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.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? 에이,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집사람은 못 봤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? 별님아 어디 있는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열병으로 죽을 고비에도 살아났는데 설마 잘못된 건 아니지? 별님아 별님이? 그래 분명히 별님이라고 하셨어. 그렇다면 고모님이 별님인 게 확실해. 아버님이 숨겨놓은 딸이기에 아버님이 이렇게 애타하시는 게 틀림없어. 당장 일어나지 못해!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사람 자는 거 안 보여요? 하늘이 어디다 데려다 놨어? 당신이 하늘이 끌고 가는 거 본 사람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? 왜? 누가 그래요? 끌고 가는 거 누가 봤대요? 은재 오빠가 봤대. 당신이 병원 가자 그러며 하늘이 억지로 끌고 갔다며. 그럼 극강패 말을 듣고 와서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? 내 말이 극강패 말보다 믿음이 안 간다 그거예요? 아버님 혹시 구강제가 자기 죄 덮으려고 어머니를 물고 늘어주는 건 아닐까요? 그 남자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. 그러게요. 니노도 분명히 강제 그놈 혼자 왔다고 했잖아요. 아유 내 팔자야. 아이고 내 팔자야. 대체 당신한테 난 뭐예요? 남 말만 듣고 와서 마누라 몰아세우는 사람하고 내가 더 살아서 뭐해? 40년 인생 도루아미 타버리지. 아이고 내 팔자야. 아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으란 말이야? 우리 하늘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아이고 말. 아이고 내 팔자야. 아이고
아버님,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? 그 불쌍한 게 어딜 헤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잠을 자. 다시 동네 한번 돌아보고 저기 경찰서도 한번 둘러보고. 엄마. 대체 고모가 뭘 잘못했다고 은진의 식구들은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번에야말로 아버님이 무섭게 대처하셔야 된다고요.